나라를 가봐야 해요. 아니 왜 어딜 가는데? 착한 어부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쫓겨나게 생겼대요. 아니 왜? 글쎄 모르겠어요. 빨리 가서 어떻게 된 일인지 살펴봐야겠어요. 그래, 이따가 몸 건강하고. 네, 알겠습니다. 친구들 모두 큰 소리로 외쳐요. 뚝딱이와 이야기 나라로. 오늘의 이야기 세 가지 소원. 아유 왜 안 오는 거야? 왜 안 와? 아유 오늘도 그냥 물고기 딸랑 한두 마리만 잡아와봐라. 내가 오늘 아주 집에서 쫓아내버릴 거야. 할머니. 아이 할머니 왜 그려? 왜 그려? 아이 거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겨? 뭐 하긴 뭐야? 영감 기다리잖아. 에헤이, 내가 보니까 영감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닭 잡아먹으려고 늑대가 그냥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것 같은데. 뭐야? 아유 그려. 오늘 진짜 내가 늑대가 될지 모른다고. 어우 아이고 이거. 아 도대체 왜 그려? 아이고 그게 맨날 바다에 나가갖고 맨날 그물을 던지는데 아이 맨날 물고기 딸랑 한두 마리밖에 안 잡아오니까 내가 그러는 거 아니야. 아이고 참말로. 아니 그냥 고작 두 명이서 딸랑 사면서 그냥 물고기 한두 마리면 그냥 됐지 뭘 더 말이야. 아니 사람이 밥만 먹고 살아. 이 많이 좀 잡아오면 예쁜 옷도 좀 사고 이 보석도 좀 사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아이고 말도 말어. 아 요즘 그 젊은 사람들도 밖에 나 그 바다에 나가고 물고기 잡는 게 힘들다 그러는데 아유 영감님이 그냥 두 마리 진짜 보면 아니야 됐어 됐어. 아유 지금 난 부자가 될 거야. 아유 뭔 할머니가 그냥 목소리만 커가지고 아유 진짜. 뭐야? 어부의 아내는 욕심쟁이. 더럽 화내는 화쟁이. 날마다 소리치는 고함쟁이. 뭐야 저리 안 가. 신부가 고약한 징수쟁이. 응 절로 가. 아이고 아구 승질나. 아이고 승질나. 아이고 승질나 죽겠는데 이 영감은 왜 안 오는 거야. 아이고 정말. 어휴 진짜 무섭다. 어부 할아버지가 오늘은 물고기를 좀 많이 잡아와야 할 텐데. 아였나. 어부 할아버지. 아이 뚝딱이로구나. 할아버지 그게 뭐예요? 물고기는요? 아이 그게 내가 커다란 물고기인 줄 알고 내가 힘차게 막 잡아당겼는데 야, 항아리지 뭐냐. 할머니가 화내실 텐데. 그러게 말이다. 어떡해. 어, 영감 항아리네요. 예, 그리. 막지도 못하는 항아리를 왜 갖고 왔어요? 이 항아리에서 돈이 나와야 딱이 나와요. 아이, 그게 내가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근데 얘가. 뭐야? 저를 항아리에서 꺼내주신 어머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는 실수로 항아리에 갇혔던 용왕의 아들입니다. 용왕의 아들? 바다로 돌아가기 전에 저를 구해주신 분을 위해 세 가지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소원? 네. 항아리를 문지르면서 소원을 말씀하시면 소원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문지르면서 좋아요 그러면 나 부자가 되게 해줘요. 아니 당신은 무슨 소원을 아이고 세상에 이게 뭐야. 금에다 은에다 보석까지. 아이고 나는 이제 부자야. 아이고 아니 이런 거 우리
필요가 없어. 필요가 없지 뭐가 필요가 없어요. 아니, 자, 첫 번째 소원을 이뤘으니 이제 두 개가 남았네요. 그럼 두 번째 소원은요? 두 번째도 그래, 나를 젊어지게 해줘요. 어머, 어디 어머나, 스무살 새색시가 되었네. 아이고, 아이고, 무슨 일이야? 어머, 아이고, 젊은 처자는 건 니셔. 아, 나예요, 나. 어부의 아내. 용왕의 아들 덕분에 젊어졌지 뭐요. 아이고, 완전 부럽다. 아이, 나도 저 항아리 찾으러 가야겠구먼. 아이고, 참. 자, 두 개의 소원을 말씀하셨으니 이제 마지막 하나의 소원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아, 그럼 어디 보자. 가만 뭘 빌어야 하지? 그래 오래 살게 해달라고 비는 거야. 아니지 그래, 늙지 않게 해달라고 빌까? 아니야. 그래, 이 나라의 왕비가 되달라고 빌까? 참말로 아유 정신없어. 하나만 빌으세요, 하나만. 아이, 여보, 너무 욕심을 부리면 한꺼번에 다 빌어버리자. 오래오래 살게 해주시고, 이 나라의 왕비가 되게 해주시고, 또 그래 뭐냐 늙지 않게 해주시고, 또 그 뭐야? 살려줬어! 그 뭐야? 엄마야, 원래대로 돌아왔네. 뭐야? 아이고, 엄마야! 아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욕심을 너무 부리면 모든 것을 잃게 돼요.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더 큰 복을 받으실 거예요. 아이고 난 몰라. 괜히 욕심 부렸다가 도로 다 잃어버렸네. 아이고. 여보. 아이고, 여보, 일렀어요. 내가 욕심 부리는 바람에 부자 될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아니에요, 난 부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난 당신이 내 할망구로 다시 돌아와서 정말 기뻐요. 아니, 나 완전 샘날 뻔했어. 난 그저 당신이랑 알콩달콩 정답게 살면 그게 다예요. 아이고, 몰라요. 아이고, 이 착한 사람. 그동안 내가 미안했어요. 잘 됐어. 정말 잘 됐어요. 네, 그렇죠. 할머니의 세 번째 소원은 욕심을 버리는 게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게 말이다. 친구들, 오늘 이야기 재밌었나요? 재밌었다면 신나게 호호호! 모두 다 같이 호호호! 모여라 딩동댕. 세종 특별자치시에서 함께한 아름다운 번개타운 가족을 소개합니다. 오늘 하루 즐거웠다면 손 높이 뒤로 뒤로 펌핑들과 친구들 펌핑 비어나와 비어나.